neurons and processors. This is astounding. Quantum computers. Quantum technology. What on earth is a quantum computer? Bits. Qubits. Try all the codes at once. Whichever nation first develops a practical quantum computer will have a tremendous advantage. Quantum supremacy.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비트코인은 폭락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비트코인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우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 보안성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굴하고 거래가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2009년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가 개봉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을 때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선보인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우리가 신뢰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중앙 집중식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암호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비트코인의 세계는 마치 암호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보물섬을 탐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변경 불가능한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어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는 자신만의 열쇠를 가지며 이 열쇠로만 거래를 잠금 해제할 수 있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킨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그가 만든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거래를 확장시키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수많은 암호화폐가 탄생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의 왕좌를 지키고 있고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분산된 신뢰와 자유로운 가치 교환의 상징이 되었다. 내가 처음 비트코인을 알게 된 것은 2012년쯤인데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신종 사기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Oh, you lost that first game to hustle me.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비트코인 한 개당 몇백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가치가 15만 배 이상 올라버렸다. 내게 만약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2012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이번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자.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신비로운 원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큐비트에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 중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양자 중첩은 하나의 큐비트가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상자 속의 동전 실험을 생각해보자. 상자 안에 동전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흔들면 현실에서는 동전이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인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상자를 열기 전에도 동전은 이미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로 정해져 있을 것이며 우리는 뚜껑을 열어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양자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여기서 동전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 이는 마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엉켜있는 듯한 상태로 우리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동전의 상태를 알 수 없는데 이처럼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성질을 양자 중첩이라고 한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바로 이 중첩 현상을 이용한다. 앞에서의 상자 속 동전 실험에서 동전이 앞면일 때를 0, 뒷면일 때를 1로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진법에서 0과 1, 즉 일반 컴퓨터가 정보를 0과 1 두 가지 상태로만 표현할 수 있는 비트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중첩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 컴퓨터의 1비트는 0과 1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2비트면 4개의 조합 중 하나, 3비트면 8개의 조합 중 하나 를 선택해야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1큐비트는 0과 1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큐비트는 4개의 상태를, 3큐비트는 8개의 상태를, 그리고 4큐비트는 16개의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컴퓨터의 8비트가 256개의 조합 중 하나씩만 선택해 계산하는 방식과는 달리 8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는 256개의 가능성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로 문제를 예로 들면 일반 컴퓨터는 미로의 모든 경로를 차례대로 시도해 최단 경로를 찾지만
양자 컴퓨터는 마치 손오공이 분신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해 가장 짧은 길을 찾아낸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가능성을 두고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평행 우주의 존재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수행하는 계산은 마치 동시에 여러 우주에서 다양한 계산 경로를 탐색하는 것과 유사하고, 각 큐비트의 중첩 상태는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다세계 해석에서 제안하는 평행 우주의 존재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다세계 해석이 제안하는 평행 우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러한 관점은 과학계 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 양자 역학의 다세계 해석은 여러 해석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모든 과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평행 우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밝혀질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탐구는 우리가 우주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다 잠깐 옆길로 샜지만, 혹시 평행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 설명에 평행 우주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놓았다. 다시 양자 컴퓨터 얘기로 돌아와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이 2019년에 공개한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는데 1만 년 걸렸던 것을 겨우 200초 안에 수행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의 시커모어 같은 초창기 양자 컴퓨터들은 진정한 양자 컴퓨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는 매우 특별한 조건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하 273도에 가까운, 즉 절대 영도에 근접한 매우 낮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는 심지어 우주 공간의 온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극저온 환경뿐만 아니라 고도의 진공 상태와 철저한 전자기 차폐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은 양자 컴퓨터가 그 미세한 양자 상태를 유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미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을 지구상에서 구현하기란 엄청난 기술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커모어 같은 초창기 양자 컴퓨터는 완벽한 절대 영도가 아닌 조금 더 따뜻한, 그러나 여전히 추운 극저온 상태에서 작동하는데, 이로 인해 시커모어는 양자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에러에 더욱 취약해지고, 조금이라도 환경이 변하면 양자 상태는 쉽게 붕괴된다. 두 번째로, 양자 중첩과 얽힘 같은 양자 역학의 핵심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양자 상태의 불확실성과 민감성 때문에 시커모어 같은 양자 컴퓨터는 계산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는데, 실제로 시커모어의 대부분의 연산 능력은 이러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현재의 양자 컴퓨터 능력이 고전 컴퓨터에 비해 압도적인 계산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양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는 양자 컴퓨터를 위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는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시커모어 같은 컴퓨터가 진정한 양자 컴퓨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 보도되는 상온 초전도체가 정말로 구현이 된다면 진정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검은색 물체가 자석 위에 떠 있고 펜으로 건드려 보아도 공중에 뜬 상태를 유지합니다. 국내 연구기업이 개발했다는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물체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밀어내는 힘으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환경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요구되지만,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등장한다면 이 모든 복잡함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상온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전기가 손실 없이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큐비트, 양자 비트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큐비트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양자 중첩 및 얽힘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곧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에러율을 최소화하는 길을 열어준다. 이같이 상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된다면 기상예측, 우주 시뮬레이션, 의료, 에너지, 환경, 신물질과 신약 개발, 인공지능 개발, 교통 시스템 최적화 등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암호화 기술을 쉽게 해독할 수 있어 디지털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의 브라우징 이메일 금융 데이터는 상대에게 공개 키를 제공하여 암호화함으로써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는 여러분의 개인 키를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고 이 개인 키는 여러분만이 소유하고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과 비밀성이 보장된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공개 키를 사용하여 개인 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의 일반 컴퓨터로는 이러한 계산을 완료하는데 수백억 년이 걸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계산을 순식간에 완료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비트코인의 암호학적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몇 분 내에 비트코인의 보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비트코인만이 아닌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각국의 군사 시설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암호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고 현재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양자 암호는 양자 컴퓨터에 의한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는 빛의 입자 하나하나를 이용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시간 문제이고,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2030년쯤에 구현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이는 앞으로 AI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AGI, ASI로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초지능의 도움으로 상온 초전도체 같은 기술도 가능해질 것이며, 진정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될 날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현재 IBM의 오스프리라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 중 최고로 많은 433큐비트를 자랑한다고 한다. IBM 수석 부사장 겸 리서치 총괄 책임자인 다리오 길 박사는 새로운 433큐비트 오스프리 프로세서를 통해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게 될 시점에 좀 더 다가서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IBM 관계자는 2025년 이후에는 4,000개 이상의 큐비트를 목표로 하면서 진화 중이다라고 하며, 현재 물리적 전자장치가 가진 성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향후 4년 안에는 100만 큐비트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양자 우위로의 도약과 배경 속에서 현재 기술의 디지털 화폐 영역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23년 1월 9일에 이런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 국회에서는 모든 기관이 현재의 암호화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번 정말로 진정한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암호화폐의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금화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현금화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치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전에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은 눈치껏 미리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인출해 놓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안전자산은 금이다. 안전자산으로의 전환에 있어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로 여겨져 왔다. 디지털 자산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과 같은 물리적 자산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유가 될 때마다 꾸준히 금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 증식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폭풍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아마 비트코인이 아닌 양자 암호를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